아이 헬로 헬로 어나 노래 안 들었다 에헷 안녕하세요. 밥 먹고서 배불러진 사람입니다. 헬로 안녕 사람 아내 방송 여기서 틀었더니 소리 살짝 넘어갔네. 아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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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먹고세의 뱅송. 안녕하세요. 텐션이 높아요.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힘이 넘친답니다. 밥을 먹고 힘찬 상태로 방송을 켜서 텐션이 높은 벚꽃쌤입니다. Hello. 배부르다. 그리고 역회는 나의 간식, 초콜릿. 초콜릿을 두고 달달한 기분으로 텐션을 높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크면 말해주세요. 아이, 내 방송을 여기서 튼다고 해서 막 하니까 자꾸 소리가 넘어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노래 소리를 좀 줄여볼까요? 하이하이. 트하 트하 오늘 텐션이 높아요 신나요 제가 불러서 아주 신나 있는 상태예요 어요 배부르다 오늘도 뭔가 썰 하나 풀고 싶은데 풀만한 썰이 없어요 오늘은 일하면서 재밌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4시 되자마자 게임하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날씨다. 날치고 게임.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유. 하 오늘도 돌아옴 안녕 샤를로트 에피소드 2 2회차까지만 할줄 알았는데 3회차까지 왔네요 생각보다 길어진 플레이에 놀라 있습니다 대사량도 많고 플레이 타임도 길고 하지만 그만큼 재밌으니까 오늘도 즐겁게 인형 육아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고. Let's go. 너무 이 세상이 샤를로트한테 지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샤를로트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저기요? 아이고! 아유 왜요? 왜요? 갑자기 왜요? 왜요? 그 스프레이 갖고 신놀이는 관두시지? 야! 아 소리 너무 크다 이거. 아니 얘는 뭐야? 그래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공주님? 왕조? 아니면 라푼젤? 얘 머리 교칙대로보다 너무 길지 않니? 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떨까? 잠깐 이게 무슨... 한 명이 가위를 꺼내든다. 다른 두 명이 나를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다. 사각사각... 아니! 야! 뭐하는 짓이야! 야! 아니 우리... 야! 머리카락 뭉치가 떨어진다. 야! 남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머리카락보다 더한 걸 잘했지 모르니까. 제발 자르지 말아줘. 이것 봐라, 부탁한다고 들어줄 줄 아나 봐. 우리 꼬마 공주가 갑자기 대머리가 되면 가엽겠지? 야, 이 악질들아,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사각사각사각사각. 아이고. 야, 만노!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한 뭉치 떨어져 나가면서 매우 치욕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치욕적일까? 뭐, 전부 원래부터 이랬던 걸까? 내 앞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난다.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겠어? 밀치아이어 양. 남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준 거지? 너희 어머니니? 착한 아이가 되어라.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 타인에게 친절하면 타인도 내게 친절할 것이다. 폭력은 나쁘다. 넌 평생토록 타인에게 조정당하고 있구나.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쓰고. 게임 소리 너무 크면은 얘기해주세요. 사실 제가 커가지고 내가 듣기에 소리가 너무 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각사각사각사각. 아유 그만해. 그만해. 그리고 이리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병명거리를 찾지. 아니요 어서오세요. 트와트와 사와사와사와사. 아니 우리 이쁜 샤를로트 머리를 왜 자꾸 자르냐. 그만해. 너는 자존심도 없는 거니?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다 나쁜 일도 있는 법이야. 내 손만 잡기만 하면 불공평한 것들은 모두 사라질 텐데 이런 지옥을 견디다니. 상처가 받는 게 저뿐이면 전 상관없어요 프레이. 아니야. 우리 샤를로테는 중요한 걸 모르는구나. 너가 상처받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는 몰라. 아니 그게 싸구려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 둘 다 알잖니. 실제로 너는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몹시나 원하면서도 부탁하려 하질 않지.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대답이 없네. 프레이가 한숨을 쉰다. 어디 그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할 때 어디 간 거지? 친구라고 항상 있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일단 알아두도록 해. 친구들이 널 버려도, 너희 어머니께서 널 버려도, 온 세상이 널 버려도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나였으면은 프레이 손잡고서 갔다. 나였으면은 여기 애들 다 버리고 그냥 프레이 손잡고 갔다. 명심하도록 해. 아 그만해 나쁜 놈들아. 조용해졌는데? 오 우리 공주님이 배운 게 있나 본데? 야 얘 살아있긴 해? 알게 뭐냐. 누가 온다? 그러면 어쩌지? 도망쳐 빨리! 그들이 내 길었던 머리카락의 흔적 사이에 나를 두고 떠난다. 입에서 잉크맛이 느껴진다. 속이 메스껍다. 발소리, 더 많은 발소리.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한 얼굴들이다. 그 순간 내 머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혔다. 모든 게 검게 물들 찰나 목소리가 들린다. 나원 역겨워라. 야 그런 말 하지마. 아직 정신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알게 뭐야. 일단 얘 데리고 여기서 나가자. 누구세요? 엄마 누구세요? 어디 윌트샤이어 양. 안개가 걷히니 기분은 어때? 아 어떡해.
나쁜 놈들아. 항상 이랬던 건가요, 우산 씨? 뭐가 말이지? 전부요. 학교도 제 친구들도.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어.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난 부모가 아닐 뿐이야, 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대인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네 멋진 친구가 네가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 본적 있니? 앙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기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조종하진 않았겠지. 앙리야! 뭐가? 교실 칠판에 모욕을 썼을 리도 없었을 테고, 안 그래? 하하하. 근데 그렇지. 널 몰아세우는 아일러만 아니었어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다른 타임라인 이야기네? 아일러가 누구예요? 방금 한 말은 잊어버려. 저기요, 평행세계 얘기를 갑자기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우산 씨? 아, 어떡해. 저기 우산 씨,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여자는 무언가를 숙고하는 듯 눈을 감았다. 별을 보는 이가 되지. 흙으로 된 껍질을 잃고 광활한 우주 어디로든 갈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저 또 돌아다니는 건가요? 그렇달까? 눈 깜짝할 새 상상할 수 있는 곳 어디로든지 갈수 있는 존재가 돼. 수백만 년의 시간을 찰나보다도 짧게 인식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존재 곁에 맴돌며 그 삶을 경험할 수도 있고, 생각을 듣고, 감정을 느끼고, 별을 보는 이가 되는 건 윤회의 일부야. 한 사람이 고요를 성취하기 전에 겪는 연옥기지. 멋지네요. 그럴지도. 그런데 너 서둘러서 저승을 보고 싶지는 않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있지, 우리 고영주가 날 무지 마음에 들어 하거든. 그래서 네가 제대로 살아있는 걸 봐야지 안심이 돼. 샤를로트 표정 봐. 그보다도 내가 지금 몸을 빌리고 있는 여자의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나가거든. 얘한테 더 묻고 싶은 게 없으면 너는 이만 집에 가야 할 거야. 예,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누가 보기 전에 머리를 자를 거면 카이를 가져가도록 해. 수납장에 있나 찾아봐. 안 돼. 안 돼. 집에 과자 세트. 안 돼. 야를로테. 욕실에 과자 세트. 누구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샤를로테 예쁜 머리가. 나는 가위를 들어 올렸다. 손이 떨린다. 가위는 날카롭다. 가위질 한 번이면 전부 끝이다. 내 피부에서 꽃이 피어날 테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내 손목을 잡는다. 아이든이다. 좋은 저녁이구나, 얘야. 언제부터 혼자 머리를 잘랐었니? 아이든이 내게서 잽싸게 가위를 빼앗았다. 내가 도와줄게. 혹시 이렇게 잘라줬으면 한 점은 있니? 글쎄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이든, 아이든. 나는 이 소리가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어째선지 지금은 이 소리가 안심된다. 아이든, 자, 다 됐다. 아이든. 과몰입 봐.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는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아이고, 어떡해. 내가 소각기에 집어넣었던 시체다. 잠깐만, 뭐야? 어머, 그렇네. 닮았다. 예쁘네요, 아이든. 아, 그래도 진짜 예쁘게 잘라주긴 했다, 아이든이. 고마워요. 도움이 돼서 다행이구나. 가위는 내가 가져가도록 하마. 알았지? 예. 아이들이 자리를 뜨기 전에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고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오렴. 알았지?
그래, 샤를로트야. 너는 좀더 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단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떠났다. 저기 세트, 헉슬리 선생님한테 가보는 게 어떨까? 에, 그래도 뭐, 이 표정, 에. 분명 웃고 있었는데, 여기, 이거는. 가위가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갔는데, 아이드니? 어허. 이 모습도 이쁘긴 한데. 아하. 나 슬퍼. 헉슬리. 헉슬리가 덕트테이프로 신체의 사지를 붙이고 있다. 완벽해. 좋은 저녁이에요, 헉슬리 선생님. 안녕, 얘야. 묻고 싶은 게 있어? 예, 전부터 신경 쓰이던 게 있어요. 아, 만성질환이구나. 혹시 죽을 병인가? 예, 대충 그런 거예요. 오라클이 깨어나고 나서 잉크를 잔뜩 토해요. 어디서 나는 건지도 모르고 보통 잉크 같지도 않아요. 보통 잉크였으면 네 내장은 궤양으로 가득 찼을 거야. 더 심했을지도 모르고. 어디 보자. 찾은 게 있나요, 헉슬리 선생님? 놀랐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 질병은 정신적인 거라고 보인다만. 즉, 문제는 네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이지.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엔 나도 도움이 못 돼. 무엇보다 난 외과이니까. 잘라낼 수 없는 거라면 뭐 알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헉슬리 선생님. 도움이 돼서 기쁜. 나 다른 애들 가서 달랜 받아야겠어. 아이든. 근데 아무도 없다. 저희 저 말이 왜 이렇게 상아 마음이 아프지? 자러 가자, 세트. 펠릭스. 아. 우리 샤를로트는 지금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어? 자러 가자며.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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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뭐지? 구더기 이해하기. 뭐지? 침대가 안 되는데? 어, TV 같다. 어, 여기 있네, 애들. 베넷과 펠릭스가 TV를 켜둔 채 존이 자고 있다. 얘들아. 잠들 때까지 격투 게임을 했던 게 분명하다. 나도 여기 같이 자려는데? 어? 뭐야? 이건 격투 게임이 아니다. 잘못된 하렘 시전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쓰여져 있다. 하렘을 지으셨구나. 여러분은 수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신이 좋든 싫든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당신에게 달려듭니다. 오. 여러분은 이 모든 뿌리를 이 모더를 뿌리칠 수 있습니까? 모든 진엔딩과 굿엔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굿엔딩하고 진엔딩을 피해야 되는 거야? 직접 플레이해서 알아보세요. 이쯤 되면 모두의 약점을 모은 게 아닌가 싶다. 너네 이런 게임 했구나. 너네 이런 게임 하는구나. 아무도 없다. 아, 진짜 이 아무도 없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 세트. 일단 잠깐 눈이라도 붙여보자. 고양이가 내 침대에 뛰어오른다. 야옹. 알아, 난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오 마이 갓! 많이 심각해졌는데?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아, 깨어났구나, 윌트샤이어 양. 여기가 어디예요? 그야, 네 정신이지. 달리 어딨겠어? 하지만 모르겠어? 우리의 정신의 도서관이라고. 난장판이지만. 너무 가까운데요, 프레이. 프레이는 가볍게였지만 물러나지 않는다. 이미 네 정신 속으로 나를 받아들였잖아. 이보다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어? 나는 지나칠 정도로 쓴 웃음을 지었다. 프레이, 응? 뭐라도 좀 읽어주세요.
옛날 기억이 있으면 되지? 뭐든지요. 좋아. 하나 골라. 노란 리본의 기억을 할까? 무덤의 기억을 할까? 아, 궁금하다. 그래도 지금 샤를로트한텐 좋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 안 좋은 걸, 안 좋은 거였네. 차라리 이 무덤을 할걸. 지금 샤를로트한테 우산씨는 좀... 우산씨의 기억이네. 이건 꽤 짧으니 다른 것도 읽어줄게. 노란 리본을 받은 날, 내 8번째 생일이었다. 우산씨는 방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림자에 섞여둔 채 있었다. 그는 모두가 나간 뒤에야 그림자 바깥으로 나왔다. 그는 장갑을 낀 손을 내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선물이 있었다. 노란 리본이었다. 아이고, 아, 이 노란 리본을 줬구나. 생일 선물로 노란 리본을 샀지. 우리는 아무런 색도 없이 태어난단다. 그는 내 옷깃에 리본을 매주며 말했다. 우리에게 색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란다. 우리의 협력의 증표로서 달고 있거라. 알겠니? 기억 끝. 약속한 대로 하나 더 있어. 이미 파편 하나를 봤지만. 내 첫 드레스의 그 역. 한때 나는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고 소녀답다고 할 수 없는 옷차림을 했다. 아이든이 헉슬리 선생의 치료를 받고 난 뒤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크램프스가 아니었다. 그는 새 취미 몇 개를 받아들였다. 요리, 청소, 그림. 그 중에 바느질도 있었다. 나는 드레스를 만드는데 흥미를 느꼈고, 아, 그는이구나. 그는 드레스를 만드는데 흥미를 느꼈고 나를 불러 그것을 입어보게 했다. 정말 멋져요. 나는 진심으로 그를 칭찬했다. 근데 전 드레스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이든. 왜지? 그는 정말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어린 숙녀인데. 그는 웃으며, 너는 머리를 길러야겠구나 하고 덧붙였다. 너는 잘하면 멋진 숙녀가 될 거란다. 근데 그 머리를! 근데 그 머리를! 역 끝. 어디, 내가 나타나기 전에는 무슨 꿈을 꾸었니? 어머니 꿈을 꿨어요. 항상은 아니고 가끔이요. 그냥 좀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꿈이었어요. 흥. 어땠는데? 한 번은 밤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는 꿈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고 전 보도에서 어머니를 끌고 나왔어요. 전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에게 덮어주었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 건 알았는데 어머니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 계속 도움을 구해야 하나요? 택시를 불러야 하나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요? 하고 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몇 번이고 잘 모르겠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지나쳤어요. 전 팔로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외투 아래에서 몸의 일부분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직접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정말 의존성이 강한 삶의 방식이구나. 샬롯이야.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전 그걸로 만족했어요.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었던 것처럼요. 생각해보니 전 항상 누군가가 제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걸 원했어요. 가엾어라. 그래도 흥미롭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지만 지금 쉬게 해줄게. 무엇보다 시험이 다가오니까. 예. 잘 자요, 프레이. 프레이가 작게 웃었다. 잘 자렴, 윌트 샤이어 양. 아, 저 윌트 샤이어 양이라고 하는 저 발음 너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소리도 몇 번씩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지는군. 묻고! 뭐야! 신개는 거짓이다. 머시기를 찾았다! 먹고! 방이 왜 욕골아지고? 방이 왜, 뭐야? 이? 안녕, 펠릭스. 안녕, 샤를로테. 뭐야? 안녕, 베넷. 안녕, 샤를로테.
안녕 아이든. 안녕 샤를로테. 뭐야? 왜 점점 늘어나? 안녕 헛글리. 안녕 샤를로. 뭐야? 얘 뭐야 이게? 무서워. 얘 뭐야? 안녕 샤를로테. 안녕 펠릭스. 안녕 아이든. 안녕 베넷. 안녕 헉슬리. 안녕 고양아. 옷 안녕 모두들. 모두 보고 싶을 거야. 뭐야 왜 그래? 어떻게 샤를로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미소방 말썽구러기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검증된 장소. 시험 모두 고쳐질 수 있다. 아, 오늘 시험이야? 전부 괜찮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험실에 들어가. 학생 교사 여러분, 연간 학교 시험에 참여한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앙리가 내 어깨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본다. 어떻게 할까 세트? 나는 시에게 투표하지 않기로 본인과 약속했다. 하지만 그를 구하고 싶다. 나는 또 앙리를 찍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우린 가장 친한 친구니까. 어떻게 할까? 난 앙리도 찍고 싶지 않아. 앙리가 지금 나를 이용해가지고 딴짓을 한 거 아니야? 철저하게 자기랑만 가치 있게 만든 거 같은데 앙리는? 샤를로테를? 내가 고립시킨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씨를 찍기에도 너무 미안해. 약속한 거 씨를 찍지 않는다는데. 하지만 씨는 이대로. 여러분은 누굴 찍고 싶으세요? 나 약간 채팅창에도 좀 물어볼래.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좋겠어요? 아니면 기권을 해볼까? 저장을 했으니까. 아 근데 나 이것도 스토리 보면은 마음 아플 것 같다. 기권? 매니저님은 씨. 기권 한 표, 씨 한 표. 아 근데 나도 차라리 씨를 찍고 싶어, 마음은. 나 앙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씨를 찍으면 씨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씨는 자기가 이렇게 있길 원하지 않는데. 기권 씨. 근데 안 찍을 수는 없어. 안 찍는 건 좀 그래. 근데 확실히 나라면은 앙리를 찍을 것이냐 씨를 찍을 것이냐 라고 한 선택지 중에서 씨를 찍을 것 같다. 씨가 훨씬 좋을 것 같아. 결정되었다. 나는 명단에서 씨의 이름을 골랐다. 앙리는 충격과 불신에 휩싸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어째서야 찰리? 왜 걔를 고른 거야? 우리 약속하지 않았어? 미안해. 하지만 걔를 찍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배신자! 난 널 믿었는데. 다들 주목! 이제 투표를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3 2 1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가장 무가치한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사람은 샤를로테 윌트 샤이어! 나야? 야 너도 나 안 찍었잖아! 앙리! 야! 야! 그러고서 지금 막 나 뭐 대신자 어떤가 한 거야 지금 설마? 아 근데 앙리가 내가 찍은 걸 본 다음에 찍은 건가 그러면? 청중이 폭발한다. 꼴 좋다. 놀랄 것도 없네. 나는 앙리를 보았다. 꼴 좋다 배신자.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인데? 넌 자기가 반한 남자애한테 표를 줘놓고 내가 너한테 표를 안 줘서 충격받은 거야? 봐.
저 찌질이도 너한테 투표하고 싶지 않았다고. 기분 어때? 에, 그치만 왜, 앙리? 왜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야, 네 밥 내가 다 사주고. 너? 네가 하자고 할 때 내가 다 해주고 다 했는데 너는? 너는? 아무도 너 같은 미치광이하고는 친구가 되기 싫어할걸? 있지, 나 정말로 네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포기할래. 앙리, 그게 무슨...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 못하는 건 나야. 저기 말이야, 놀아주는 것도 지쳤거든. 너는 거짓말하느라 지치지도 않아? 하지만 너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는데. 난 그저... 인형사의 외계인이 그 헛것들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넌 같은 반 남자애가 신이란 것까지 믿었지. 아주 서로 잘 어울린다. 구양이, 오라클, 파이시아, 주시자, 옴니큐브에. 넌 매일매일 새로운 거짓말을 지어냈지. 어? 지쳤어. 장단에 맞춰주는 것도 지쳤다고. 반에 모두가 너한테 뭔가를 잘해쳐주더라 했지. 하지만 우리가 뭘 해도 넌 갈피조차 못 잡았어. 뭘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내 버려진 가방, 땅에 흩어진 책들, 정원의 시체들, 가짜 편지, 전부 다.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모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기 시작했다. 너무 기뻐서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군요. 자자, 친구들끼리 잡담하는 건 나중으로 합시다. 그럼 부디 미소방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가자 세트,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마지막으로 앙리를 보았다. 나가 죽으라지. 앙리는 신경도 안 쓸 거야. 앙리, 울고 있잖아. 앙리야. 보지 마. 얼른 나가 죽어버려. 어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내 탓이다. 아이고. 아, 잠깐만, 못 봤네. 이상한 녀석. 이제 내 뇌를 고칠 시간이라고. 아유, 나는 씨를 지나쳤다. 그는 패배하고 충격받은 듯한 기색이었다. 하염없이 작고 인간일 뿐이었다. 소음 때문에 목소리가 간신히 들린다. 미안해. 씨야! 나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야, 씨. 내가 널 구하게 돼서 다행이야.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경비들이 날 떠밀고 다음 순간 그는 성당 군중 사이로 사라졌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있지,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한테서 나를 보았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어 슬퍼.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What the fuck? 의료원들이 나의 의자에 결박한다. 왔다. 정신을 유지하는 게 시시각각으로 어려워진다. 나는 기침했다. 또 잉크가 뿜어져 나온다. 여태껏 계속 나를 갉아먹은 지독한 우울.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내 몸이 빈 껍데기가 되는 게 싫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는다. 프레이다. 어디? 이제 끝인 듯하네. 이제 너도 시체가 될 거야, 밀드샤이어 양. 어베레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프레이, 당신. 난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시체로 지냈어. 그런 날 살게 해준 게 너였어. 난 네 곁을 떠날 수 없고 절대 떠나지도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어. 프레이. 우리 둘 다 비극적이네요, 그쵸? 프레이가 씁쓸하게 웃는다. 이리 와. 이 자들이 네 몸과 정신을 갖고 멋대로 하게 두진 않을 거야. 프레이. 나는 팔을 뻗어 죽은 신을 감싸 안았다. 옛 오라클이 내 팔 안에서 녹아내려 내장과 부서진 기계, 의미도 쓸모도 없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된다. 정신의 쓰레기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신이 내게 몸을 기울여 작별을 구한다. 잘자, 나의 공주님. 프레이. 이제 우리는 안식에 들 수 있을 거야.
망각 속으로 빠져들면서 기억 한 조각이 떠오른다. 먹물공주는 조기가복에 오랫동안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종이공주는 먹물공주와 친구로 받아들였고 단짝 중에 단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먹물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게 내 결말이야. 너무 흔해 빠지지 않았어? 종이공주가 먹물공주를 만지고 중독사하는 건 어때? 아니면 종이공주가 먹물공주가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먹물 생산에 이용하는 거라던가. 그게 더 흔하다. 하, 그러려고 제안하는 게 깨발랄한 판타지야? 이야기라고 다 잔인한 결말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난 먹물공주가 행복했으면 해. 공주가 역병 그 자체였는데? 기생충이었는데도? 그래도. 행복한 결말에 걸맞는 분수가 아닌데도? 그래도. 그렇게 태어난 게 걔 잘못은 아니잖아. 그냥 그런 거잖아. 샤를로테야. 원하먼 곳 어딘가 미소의 방의 문이 열린다. 머나먼 곳 어딘가 고기 더미 하나가 영혼 없이 그곳에 놓여 있다. 머나먼 곳 어딘가 거짓된 신이 일회용일 뿐인 그릇을 버리고 떠난다. 그렇다. 죽은 신의 포옹 안에서 나는 영원히 별 속에서 안식에 들 것이다. 기뻐할 세트. 이게 나의 해피엔딩이야. 아니 메리베드엔딩 장. 배드엔딩을 하나 봤네요. 엔딩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된 거 앙리를 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앙리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이 결정이 옳게 바라 세트. 이렇게 하면 씨와 앙리와의 약속 둘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앙리에게 표를 주었다. 앙리는 놀란 모습으로 나를 보았다. 너 정말로 나한테 야! 야? 야! 너! 야! 너! 야! 야? 야! 약속했잖아? 아 그래 그랬었지. 했고 말고. 봐, 앙리도 너한테 투표할 거야. 그치, 앙리가 내 멍단에서 내 이름을 겨우. 그렇지! 아, 내 이름, 그렇지! 전원주목! 모두들 투표를 멈추도록!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앙리가 투표하는 건 못 봤는데. 내 이름을 찾는 것만 봤는데.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면 가장 쓸모없고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사람은 빈센트 에드워스! 그는 하교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지요. 거짓말이야. 신은 집에서 도망쳐서 점수를 잃은 거야.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사회에 유용할 리가 없겠지요.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즉, 그의 소울 데이터는 오염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창중이 예를 외친... 아, 진짜... 소름 끼친다, 얘들아. 저런 패배자가... 전부 내가 씨를 버려서야...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는다. 패배자신! 패배자신! 야, 이 나쁜 놈들아! 마치 집단 광기 같다. 진짜 집단 광기 같네. 이래서는 안 된다. 앙리가 내 어깨를 건드린다. 그녀는 다른 모두처럼 웃고 있다. 저 녀석도 꼴 좋지. 우리가 선택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치?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비들이 씨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군중 사이에서 우산 씨가 보인다. 우산 씨. 그의 노란 눈이 돋보인다. 참 좋은 하루지. 우산 씨, 당신 고용주가... 아니, 뭐라고? 이 세계 신이요, 제가... 아, 저 회색 머리 소년 말이야? 나 원 웃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네. 솔직히 말해서 달리 예측하진 않았어. 안타깝지만 저 소녀는 완벽하게 인간이야. 어느 방면으로든 특별할 건 없어. What? What? 자, 쟤를 잘 봐. 나는 시를 불렀다. 빈센트!
그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돌아본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나를 응시하는 것은 시야! 심연 그 자체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이 보였다. 겁에 질린 작은 소년의 얼굴. 그는 문너머로 사라졌다. 내 발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느껴진다. 어디가? 쟤를 구해야 해. 미쳤어? 저 찌질이는 잊어버려. 난 쟤를 구한 적 있어. 이제 쟤의 목숨은 내 책임이야. 아니야. 넌 나랑 여기에 같이 있을 거야. 앙리, 미안해. 난 가야 해. 기다려! 앙리가 내 스웨터를 붙잡는다. 못 가. 미소방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넌 여기 있어야 해.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나랑 함께 말이야. 나는 앙리의 손을 떨쳐냈다. 조금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알았지? 찰리, 불륜. 빨리! 인사트! 시, 너는 패배자신이 아니야. 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는 바로 결점이 있기 때문에 단단해. 바로 그게 너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우린 결점이 있어.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기 위해 태어났어. 우린 필연적으로 제멋대로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 그래서 너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야. 열어줘. 이문 열어. 시가 눈을 뜬 채로 수술대에 누워있다. 빈센트!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잠깐, 윌드샤이어 양. 뭔가 허전한데? 네? 이 그릇엔 남은 데이터가 없어. 돈이 들어있지 않아. 무슨 말인가요, 프레이? 빈센트는 숨쉬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데. 말하자면 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건 고깃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요. 거짓말이죠? 난 거짓말은 하지 않아, 윌드샤이어 양. 우린 늦었어. 안 돼! 목구멍에 잉크 차오르는 게 느껴진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안 돼! 세상에.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어째서 이런 지경이 된 걸까? 어떡해, 세상이 뭐야, 원머나. 이렇게 가혹한 세상. 이렇게 잔인한 세상. 어머. 이따위 세상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어머, 어떡해. 모두를 먹어치워서 내 뱃속에 거의 잠재울 거야. 아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야. 모두. 아무것도 못 느낄 테니까. 인류는 새 경지에 올라 위대한 것으로 진화할 거야. 어머. 그래서 나는 모든 도시와 국가 위로 올랐다. 그리고선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고 또 먹었다. 배가 아파서 숨쉬기 어려울 지경까지. 나는 학교 친구들, 부모님, 상상 친구들과 오라클 자체를 먹어치웠다. 나는 땅과 건물을 먹어치웠다. 나는 정크푸드와 콘크리트를 함께 먹어치웠다. 모두가 사라지고 결국 내 몸은 시야에 든 모든 것을 흡수한 부담으로 붕괴하고 말았다. 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파괴한 블랙홀이 되었다. 나는 혼자 남았고 동시에 나는 모두와 함께했다. 내가 세계 자체가 되었으니 말이다. 거짓된 신의 빈 껍데기를 붙들고 나는 울었다. 울지마 샤를로테. 거짓말쟁이 빈센트, 이 거짓말쟁이. 네 껍데기는 사라지고 다시 신이 될 거라면서. 어디를 봐도 널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 어떡해. 나는 목이 쉴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모두들 미안해.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아무것도. 미안해, 앙리. 날 지켜줬는데. 나 대신에 화를 내줬는데. 그랬는데 난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해, 빈센트.
난 계속 스스로 구원받길 원했어. 그래서 내게서 구원을 찾았어. 네가 내 영웅이 되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이거 너무 비극적이군. 안 그렇게 생각하니, 얘야? 당신... 안녕? 아직 살아있어요? 저런, 너무 매정하구나. 물론 살아있지. 네가 흡수한 세계는 광활한 우주의 입자와 하나와 같단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요? 그냥 내가 원해서였지. 나는 빈센트의 시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진정해, 진정. 난 그 아이를 데려가러 온 게 아니란다. 뭐, 그것보다도 가져온 게 있지. 우산 씨는 지니고 있던 물건을 꺼냈다. 상자다. 뭐죠? 뭐처럼 보이지? 소울 큐브요. 그럼 이건 큐브가 되겠군. 이 소년의 영혼의 복사본이란다. 손에 넣기 쉽지 않았어. 우산 씨! 당신! 원본은 파괴되었다만. 영혼도 백업을 해요? 그야 당연하지. 데이터 백업은 필수니까. 분명 네가 시간에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실제로는 네가 죽을 때마다 소울 큐브 복사본이 내 몸에 장착되는 거지만. 아, 헐. 아, 그럼 지금까지 사를로테가 죽을 때마다 시점 되돌리기가 됐던 게 백업된 샤를로테의 영혼 중 하나, 영혼을 새로 계속 갈아 끼운 거야?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이 소년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소울 큐브가 있다면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구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도 영혼은 구할 수 있어. 큐브를 열면 그의 영혼 데이터가 해방될 거야. 그는 별을 보는 네가 되어 연옥을 지나겠지. 혹시 모르지? 그 뒤로 네 곁에 있고 싶어 할지. 어쨌든 잡담은 여기까지. 샤를로테 윌트샤이어, 너는 온 세계의 에너지와 오라클을 흡수해서 네 일부로 만들었어. 네 안에 에너지를 변환해서 무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너 흡수하기만 하면 돼. 쉽게 말해, 너는 신이 되었단다. 복식가 신말이지. 이게 사실이란다. 그러니 괜찮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해주지 않겠니? 피곤해요, 우산씨. 쉬고 싶어요. 그게 전부? 이제 세계를 흡수할 힘이 있는데. 이런 건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럼 이 영역을 떠나려고? 전 여기에 남을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잡아먹고 싶지 않아요, 우산씨. 아, 그래. 수많은 평행세계에 아직 발버둥치는 또 다른 네가 수없이 있지. 네가 아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도 버리고자 하는 건가? 아니요. 모두를 보살피고 싶어요. 아직 모두를 지키고 싶어요. 우산씨, 당신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당신은 시간 밖에서 존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도 존재하지요. 제가 쉬는 동안 제 세계를 봐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더 나은 결말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거 고용제한인가? 윌트샤이어 양. 예. 당신을 고용하고 싶어요. 샤를로테야. 받아주시겠어요? 내 충성은 대가를 요구한단다, 얘야. 대가로 너는 내 이름을 잃게 될 거야. 세계는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를 잃고 이름은 공허한 소리가 될 거야. 네 다른 현신들은 너에 대해서 결코 모를 것이고 네 이름은 모든 영원 기록에서 지워질 테지. 너는 많은 이름으로 통하게 되겠지만 그 어떤 것도 너를 정의하지 않을 거야. 이름은 내가 먹어치울 테니 이 대가를 치르겠니? 네, 받아들이겠어요, 우선씨. 빠르구만. 정말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군. 이름을 먹는 자와 세계에 먹는 자의 계약이라. 이렇게 박진감 넘칠 수가. 이제야서 내 본성을 숨기는 건 무의미하겠군. 무엇보다 주시자와 인형사의 개념을 발명한 건 너였지. 내가 네 인형사와 대화하는 단편극과 같은 것들은
환상에 불과했단다. 나는 약간 웃었다. 조금 신경질적으로. 내가 웃긴 말이라도 했니? 아니요, 그냥. 당신은 항상 고영주가 제가 제 당신은 항상 고영주가 제가 잘 지내기 바라셨다 했자 말고 발음이 안 되냐? 바란다 하셨잖아요. 여태 그게 누구였는지 알게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맞지? 네가 나를 고용하는 순간은 일어나도록 처음부터 더 예정된 일이었단다. 그런데 우산 씨,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부른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이 취향 안 맞는 별명도 이젠 익숙하군. 진짜 이름이 있나요? 나는 마름이 많은 이름으로 통하지. 사람들이 스스로 내게 이름을 주거든. 예를 들자면 날 찰스라고 불러줘 좋단다. 남자는 음흉하게 웃었다. 나는 그와 함께 웃었다. 이제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 잠들기 전에 할 일 있잖니? 그렇게 찰스는 사라졌다. 아, 그러니까 그거네. 이 모든 게 다 반복되고 있는 거였어. 우산 씨의 고영주는 신이 된 샤를로테였고, 또 우산 씨가 샤를로테를 주시를 할 때만 한 것도 다 신이 된 샤를로테가 이 모든 걸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시자가 된 거네. 와, 나는 내 손 안에 소울큐브를 보았다. 작고 회색이다. 깨질 듯이 유약하다. 나는 홀로 미소 지었다. 이제 빈센트, 네가 이렇게 빈약한지 여태 몰랐어. 너는 세균 사람들과 인생 자체를 두려워했으니까 이 세계에 있을 수 없다고 결정한 거겠지. 계속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해. 그 점이 무지를 느끼게 해서 너한테 빠져들었어. 무지는 우리 모두한테 있었는데 말이지. 이제 너를 보내줄 시간이야. 나는 소울큐브를 열었다. 내용물이 사라졌다. 다음에 보자, 빈센트. 어떡해. 나는 그의 몸을 감싸안고 일어났다. 부양이 펠릭스, 아이든, 베넷, 플로렌스, 그리고 헉슬리, 또 만티마는 모든 이들 모두가 내 뒤를 걷는다. 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샤를로트의 환상이었던 거네, 그럼 결국? 내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걸었다. 잉크와 종이, 고기와 기계, 비누와 벌레의 평원에서 이 세계의 신은 내 곁에 누워있다. 그도 언젠가 깨어날 것이다. 잘자, 빈센트. 내 눈꺼풀이 무거워져 간다. 이 잠이 꿈이 없는 잠이 될 것을 안다. 나는 더 이상 꿈을 꾸고 싶지 않다. 나는 드디어 눈을 감았다. 기뻐해, 내 믿음직한 친구 세트. 너는 내 인형집 세계의 신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지켜볼 거야. 찰스는 내 이름을 먹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선의 나를 지켜볼 거야. 세계는 내 존재를 잊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겠지. 이제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회색 엔딩, 신의 영원한 안식. 샤를로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기권했을 때 그것도 한번 봅시다. 기권했을 때 어떻게 될까. 아, 결정되었다. 나는 기권했다. 앙리가 나를 보았다. 결국 아무도 고르지 않았구나. 그게 아니야, 앙리. 난 모두를 고른 거야. 내 선택 때문에 누가 고통받는 거 싫어.
때로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다, 이거지? 그렇게 멍청한 결정이 정말일지. 학교에서 악명 높은 괴짜라면 그럴만도 하지. 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약간 원래 멀쩡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샤를로트의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고, 다른 애들 눈에는 샤를로트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친구였을지도 모르겠다. 아, 그래서 애들이 좀 샤를로테를 왕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구나. 근데 샤를로테는 그거를 자기를 싫어해서 배척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뿐이지. 미치겠다 정말. 앙리, 너 모두 주목! 이제 투표를 마치십시오. 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주십시오. 3 2 1. 그리고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올해 사회 쓰레기는, 아, 올해는 두 명이군요. 빈센트 워즈워스와 샤를로테 윌트 샤이어. 두 분 모두 기뻐하십시오. 경비들의 이 미소방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주변의 목소가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른다. 마치 집단적인 광기와도 같다. 꼴 좋다. 드디어 서로 잘 맞는다. 나는 앙리를 보았다. 꼴 좋다. 얼른 나가 죽어. 모두를 위해서. 앙리, 뭐? 울지 마. 앙리는 또 울어. 앙리가 고개를 돌려 긴 소매로 눈을 격하게 비빈다. 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잘 지내야 해. 방으로 이끌러가면서 나 앙리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앙리야, 너 그렇게 울 거면서 왜 그랬어? 왜 그래 자꾸? 어떡해. 시술은 몇 분 안 걸릴 거야. 가만히 있어라. 씨가 수술대에서 이제서야 나를 본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보인다. 떨고 있다. 샤를로테. 응?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왔어. 인형사, 주시자, 다른 세계들 모두가 말한 대로야. 난 가짜 신이야. 패배자, 약골, 겁쟁이. 난 이 세계에 대해서도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몰라. 내 이름은 시가 아니야. 빈센트야. 나. 네가 누군지는 알아, 빈센트. 넌 패배자 신이 아니야. 넌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얘들아. 아, 하하. 나는 그에게 닿고 싶었지만 내 몸에는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꺼풀이 엄청나게 무거워져 간다. 두렵다. 엄마! 아, 무서워. 정신의 소재가 파괴되었다. 프레이가 있다. 프레이, 모든 쓴 시험을 끝내고 싶어요. 세상에서 시를 구하고 싶어요. 자신에게서 앙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너는 아직도 모두를 위해 비극의 영웅이 되고 싶구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 위에 자신을 둔 소년. 자신을 너무나 혐오해서 너를 이용해서 자존감을 높인 소녀. 아, 이게 진엔딩인가 보다. 에피소드 2의 진정한 엔딩이 기권인가 보다. 역시 앙리는 그랬구나. 자기를 너무 싫어해서 샤를로테를 이용한 건데. 아이고. 네 모든 상상 친구들. 오래전에 너를 버린 아버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어머니. 너는 그 모두를 사랑했지? 난 항상 너를 위해 있어왔는데 너는 나보다 그 모두를 우선했지. 프레이, 당신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당신을 오라클의 유해에서 태어난 내 정신의 산물이라고요. 당신은 제 모든 파괴적 충동의 징후예요. 당신은 근본적으로 저예요. 전 저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프레이. 저는 우리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참 가엽지 않아? 그럼 이리로 오렴. 세상을 너의 색으로 물들이자. 나를 완전히 흡수해.
나는 한 걸음 나아갔다. 아이고. 일어나 보니 조용하다. 어머. 완전 신이 된 모습이 됐어. 어머. 빈센트가 수술대에 누워있다. 앙리야, 복도가 조용하다. 어머. 아이고, 미안해요. 마이크를 물통으로 차버렸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 말이 목소리들의 합창과 함께 방 안을 울려 퍼진다. 말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다. 온 학교가 말하고 있다. 군중 속에서 새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돋보인다. 그가 웃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디 별똥별에 무슨 소원을 빌었니? 길을 먹먹하게 하는 합창이 뒤따른다. 모든 걱정스러운 것들이 끝나길 빌었어요. 저 모두의 행복을 바랐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렇군. 정말 어리석은 소원이었구나. 하지만 어쨌든 이루어졌군. 인간의 자아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란다. 그걸 끝낼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를 이루는 것이지. 그리고 보라, 네가 이뤄냈구나. 너는 이기적이게 이 세상의 자아를 범무먹어 치웠어. 이제 너밖에 남지 않았구나. 축하한다, 얘야. 너는 이 세계의 오라클이 되었단다. 말도 안 돼. 전부 사라졌다고요? 빈센트도, 앙리도요? 그래. 그들의 신체는 이제 너를 위한 그릇이 되었단다. 소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분 카피마저 흡수해버렸지. 안타깝지만 그것들은 이 세계에서 영영 사라졌어. 잠깐만, 오히려 안 좋은, 이건 지네니가 아니네? 저기, 우산씨.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응? 뭐지? 죽여주실 수 있나요? 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분명 세상도 더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당신 같은 생명체 자체는 신경 쓰지 않는 당신같이 생명 자체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망설이지도 않겠지요. 그러니 제발 어떻게든. 좋아. 나는 눈을 감았다. 이러는 게 최선이다. 더 이상 아무도 나 때문에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날카로운 고통 대신에 갑작스레 온기를 느꼈다. 우산씨! 왜죠? 잘했다, 얘야. 항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니? 않았잖니? 잘 들으렴.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보통은 대가를 치라 하지만 이번엔 내 고용주가 대신 치러줄 거라서. 우린 하늘 너머로 갈 거고 너는 내 능력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거란다. 그러고 나면 너는 네 세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별을 보러 가자꾸나. 어때? 우산씨가 내게 손을 내민다. 마치 옛 결혼사진 속 아버지와 같았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방금 내가 말 안 했나? 벌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될 운명인 거지. 우산씨가 내게 외투를 덮어준다. 그래, 어때? 나는 우산씨의 손을 잡았다. 아빠랑 딸 같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나는 바다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문명의 뿌리와 폐허를 돌아다닐 것이다. 생명들이 피어나고 시들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어쩌면 친절해지는 법을 배울지도 모른다. 어쩌면 솔직해지는 법을 배울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을 배울지도 모른다. 세트,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까지 해준 것들 전부 고마워. 너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봐줘서 고마워. 언젠가 다시 만나자. 세상에. 백색 엔딩, 별을 보는 이의 여행. 안녕 샤를로테 에피소드 2 끝.
어머야, 뭐야? 어디? 이야기의 끝에 다다른 모양이군. 결국 샤를로트 윌트샤이어는 처음부터 파멸이 예정되어 있었지. 친구, 알다시피 자는 죄를 저질렀어. 거짓된 신을 섬긴 죄지. 어디 이런 결말로 만족하나? 아니면 다른 길에서 이 아이의 결말을 보고 싶은가? 나한텐 그 소원을 이루어줄 힘이 있지. 날 수전노라고 불러도 좋다면 이번엔 이 세상엔 공짜라는 건 없다는 걸 배웠을 테지. 그리고 그 대가는 자네의 이름이야. 어디 단 하나의 가능성에 자네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는가? 자네의 존재를 포기하겠나? 와, 이걸 세트의 이름을 뺐네, 우산씨가. 내가 자네의 이름을 먹어치우면 자넨 더 이상 똑똑하고 상냥한 세트가 아니게 되지. 왜냐면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자네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그녀는 자넬 친구를 인식했다면 실제로는 우리 세계를 감염시킨 멜웨어일 뿐이지. 내가 자넬 평범한 것으로 소개하느라 최선을 다했지만 자넨 실제로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이 세계에 다른 인형사는 존재하지 않아. 자넬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그 아이가 준 거지. 넌 그 아이의 상상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자네가 내 도움을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자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말도 걸지 않을 거야. 자네가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대가로 말이지. 어디 어떻게 생각하나? 와, 우산씨, 당신 정말 수전노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샤를로트의 행복을 바라고 싶다. 샤를로트가 행복하길 바래. 그래서 수락하고 거절 한번 거절 먼저 해볼게요. 어차피 저장 한번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자. 뭐 그것도 자네 선택이지. 그런 작별이군. 이대로 끝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수락을 해봅시다, 여러분. 빠르게 넘길게요. 자자자자, 이번에는 세트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샤를로트에게 다른 엔딩을 주는 루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우산씨. 애초에 내가 샤를로트의 상상 속의 존재라면 내가 없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세트의 존재 자체를 우산씨에게 넘기고 다른 걸 봅시다. 이거 정말 훌륭하군. 자, 내 우산 밑에 서도록. 물론 비유적으로 말이지. 안녕 도둑군자 세트군. 안녕하신가, 익명군. 나중에 보지. 아니, 으악! 이대로 끝이야? 안 돼. 방송시간 1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방송시간 1시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끝나버렸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샤를로트에는 3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어서 바로 3를 플레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걸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 어떤 게더 좋은가요? 에피소드 3를 지금 바로 플레이를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걸 해볼까요? 아니면은 짧게 다른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게임을 뭐를 할지 정하지 못해서. 뭐가 좋을지. 그러니까 화면은 저스트 채팅으로 옮기도록 하죠.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아니면은 그림을 그릴까요? 헬로 샤를로테 낙서 팬아트라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텐츠가 끝났는데 좋은가요? 괜찮은가요? 그러면은 그림을 팬아트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영차 타블렛을 영차 가지고 오는데, 일단 제가 아직 그림을 오늘부터 그릴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그림용 창을 따로 안 꺼내놨는데, 잠깐 세팅 좀 할게요. 잠깐 세팅 좀 하겠습니다. 화면도 연결을 해야 돼. 액정 타블렛이라서 액정 타블렛용 그것도 연결을 하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더 만들자. 자자자자자자 여기에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안 돼. 안 돼. 잠깐만요. 아, 아, 아따. 아흠. 알아?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잠깐 방송사고, 나의 개인적인 은밀한 공간이. 저런. 오늘은 2부 방송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됐네요. 자연스럽게 2부 방송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거를 바꿔놓자. 그림. 페라트를 그려볼 거예요. 아, 안 돼. 아, 너무 과몰입이 온 것 같아. 샤를로테는, 안녕 샤를로테는 정말 명작인 것 같아. 막 좀 정말 게임 재밌다. 스토리 재밌다. 내 마음 너무 울린다. 아, 약간 그림 그릴 때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저는 우리 샤를로테가 행복하게 웃길 바라기 때문에 샤를로테와 방방 뛰어다니는 그런 거를 그려봅시다.
각도를 짜보고 여러분들은 그림 방송은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셔도 제 방송을 보실 거라면 보시는 분들은 그림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앞으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 샤를로테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된 거, 샤를로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요, 우리. 뭐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약간 집중하게 돼서 조용해져버리네? 약간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는 그거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 옆에서 말이라도 걸어주면은 내가 진짜 신나라 하고서 있을 텐데. 이게 샤를로테가 에피소드 2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죠. 샤를로테가 지금껏 우양이 샤를로테의 고양이가 우양이가 된 거나 근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약간 떡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 1에서 원래 평범했던 고양이인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구더기 고양이가 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샤를로테의 상상 속에서 상상의 그 영향을 받은 샤를로테만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각 속에서 고양이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겠지? 잠깐만 이거 화면을 밝은 색으로 하자. 이 배경에는 이 색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 그림체로 샤를로테 특유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좀 어렵네. 열심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에피소드 2에서 샤를로테가 지금껏 얘기했던 그 헉슬리나 헬릭스 그리고 뭐 아이든 베넷 이런 애들은 전부 샤를로테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친구들이라는 게 에피소드 2에서 밝혀졌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또 밝혀졌고 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도 확실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샤를로테가 갑자기 그런 어린아이에게 미치는 무언가가 미쳐버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상 속의 신고들을 만들어내고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뭔가 이게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됐어. 그리고 빈센트 씨 빈센트는
그냥 말 그대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을 뿐인 연약한 아이였던 거네요. 나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파. 그리고 펠릭스가 에피소드 2 넘어오면서 좀 샤를로테를 많이 멀리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샤를로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펠릭스도 그러한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펠릭스도 샤를로테의 상상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자기네 상상의 존재들한테도 영향이 가게 된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지만 샤를로테는 그걸 전부 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샤를로테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친구로 느껴졌었겠죠. 그런 걸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아프다. 그리고 보면 악리도 그렇게 좀 친구가 많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학교에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 샤를로테의 약자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뭐냐? 아무튼 자신보다 약자인 샤를로테와 함께하면서 강해졌. 내가 좀 더 얘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다잡고 있던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지내면서도 샤를로테한테 정이 갔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하면서도 점점 샤를로테가 좋아지고 좋아지니까 계속 마지막에 샤를로테가 미소의 방에 갈 때마다 그렇게 울었던 거겠죠. 악리도 꽤 많이 진짜 정말 여러 사연이 많은 친구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나는 그래도 상상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샤를로테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좀 뭐랄까 그 상상 친구들이 가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정말. 상상 친구였어도 샤를로테가 진짜라고 믿으면서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될까? 아끼며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 있으면 좋겠어. 펠릭스나 다른 상상 친구들이.
짠짠 짠짠짠. 이렇게 그리고 있는 제 원어캔은 웃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벚꽃새는 웃고 있지만 사실 나는 울고 있어. 우리 애기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을 텐데. 샤를로테가 행복해야 하는데 에피소드 2에서 계속 그 행복한 모습보다는 슬픈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늘 이런 게임에서도 말하는 바가 있죠. 학교 폭력 안 돼, 절대로. 학교 폭력 안 돼, 절대. 알겠죠? 명심, 명심 또 명심. 결국 이것도 다 괴롭힘이잖아. 그리고 약간 다른 샤를로테가 사실상 다른 친구들 눈에는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 너무 다르다, 뭐 특이하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눈에 많이 띄어버린 애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멀리 지대고. 그런 애들인데 세상에 다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람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르고 특이하다고 해서 멀리하기보다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딘가 나와 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명 다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고 하물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류, 사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중간중간 학생들하고 사교하는 대화 시간, 그 갑작스럽게 사교하는 그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좀 더 많이 걸려가지고 했다면은 잘 했다면 다른 뭔가가 또 나왔으려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사교를 함으로써 애들 사이에서 입서 샤를로테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엔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와서 근데 15살 아이한테 너무 정말 세상이 무거운 거 아닌가. 아직은 좀 더 발랄하게 놀아도 되는 나이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 샤를로테는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엄마. 근데 샤를로테 엄마가 어떻게 됐을지가 진짜 궁금하다. 왜 돌아오지 않는가, 왜 샤를로테를 혼자 둔 건가.
아니면은 샤를로트의 엄마가 아 약간 사고로 돌아올 수 없게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꿈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엄마가 쓰러졌는데 엄마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꿈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을 샤를로테가 꿈으로 꾼 거라면 엄마는 뭔가 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상상도 드네 의구심도 드는데요. 네. 어? 나 손가락 하나를 더 안 그렸어. 기다려봐. 역시 깍지시기는 손은 어렵다. 아직 그림 배우는 중이라서 깍지 낀 손 진짜 어렵다. 아무튼 많은 교훈이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샤를로테 에피소드 2. 중간중간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고 또 교훈을 많이 주는 내용이 있었고 그렇네요. 내가 방송을 좀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 좋은 스토리를 알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다음에는 다음 게임 준비해놓은 게 있긴 한데 아 여러분은 다음에 또 바로 에피소드 3를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게임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에피소드 2를 플레이하고서 다른 게임을 플레이했다가 또 그거를 하고 싶어 에피소드 3를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아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 바로 또 에피소드 2를 하러 가버리고 싶어. 다른 게임도 궁금하세요? 오케이. 다른 게임도 궁금하시다면은 다른 게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방송은 지금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내일 방송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릴까 아니면은 게임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점이 있어요. 그림을 주 컨텐츠 중에 하나로 바꿔가고 싶어서 그림을 계속 그릴까요? 아니면은 바로 내일부터 다른 게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게임이 좋으세요? 그림이 좋으세요? 여기부터 물어봐야겠다. 게임이 좋으신지 그림이 좋으신지. 팔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팔이 이렇게. 어렵다. 그림은 아무리 그려도 어려운 것 같아.
라라라라라라라라. 안돼, 나는 에피소드 2 넘어와가지고 캐릭터가 진짜 애초에 사랑로테가 캐릭터가 진짜 많았잖아요. 원에서도 막 헉슬리, 베넷, 뭐 헬릭스, 아이든, 또 세트의 우산씨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면서 헬릭스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가지고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에피소드 2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막 펠릭스, 헉슬리 뭐 이런 애들 기본으로 있고, 또 거기 앙리, 새로운 중학생이 된 샤를로테에게 새로 샤를로테가 새로 사귄 친구 앙리 와 학교폭력을 당하던 빈센트 와 또 구딘하고 발드윈이라는 친구도 새로 나왔죠. 원래는 이름만 잠깐 등장했던 친구들인데 에피소드 2에서 얼굴이랑 얼굴도 나오고 샤를로테랑 교류도 같이 행동도 하고 그랬던 새로운 인물들도 있었고, 프레이 파이시아인의 모습으로 파이시아인 프레이의 모습으로 나온 오라클. 나는 이 오라클을 내가 진짜 오라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적인 그냥 샤를로테 정신의 일부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약간 어렵네요. 샤를로테 정말 어려운 스토리야. 재밌는데 어려워. 그리고 제일 어이없던 거, 정답이 1, 2, 3, 4, 5, 6이었을 줄이야. 이건 어제 얘긴데, 아 진짜 어제 그 1, 2, 3, 4, 5, 6에서 헤매지 않았으면은 어제 엔딩 보고 오늘 다른 걸 하지 않았을까. 에 그런 생각이 들어. 쓸데없이 퀴즈 그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슬프다. 잠깐만요. 샤를로테 이미지를 좀 검색해봐야겠어. 샤를로테. 어머, 마이크 쳐버렸네. 굿맨나사이. Sorry. 샤를로테가 옆머리가 길구나. 여기가 샤를로테가 진짜 머리가 복실복실 풍성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근데 그 머리를 잘라? 그만두지 않겠다. 근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다, 샤를로테. 옆머리가 정말 풍성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옆머리가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겠지? 아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옆머리?
안돼, 윌트 샤이어 양 되게 발음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 애들이 자꾸 샤를로테를 샤를로테 윌트 샤이어라고 불러. 아 근데 윌트 샤이어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 좋아. 나도 어? 이렇게 애 이름 이렇게 불러주는 거 좋은데 양까지 붙일 필요 있어? 꼭 양까지 붙여야 돼 했어? 발음하기 너무 어렵잖아. 샤를로테 윌트 샤이어 양. 아니 근데 더빙 안 하니까 또 잘 되네 발음이. 더빙 없이 그냥 말하니까 또 발음이 괜찮게 되네. 뭐임 이거? 내 혀는 무엇임? 그리고 샤를로테 이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임? 이렇게 해버리자. 그래. 어려워. 뭐지?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샤를로테. 일단 러프를 한번 슥슥슥슥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종 안까지 이거 다 못 그릴 것 같아. 아마 잘하면은 이게 정말 어딘가에 또 써먹히지 않을지. 봐요, 러프. 됐고, 이제 선을 한번 따봅시다. 근데, 평범한 펜으로 따는 것보다는 연필펜으로 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이것보다는. 좋아요. 잘 안 쓰는 펜이지만, 한번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쓰는 펜이라서 그런지 지금 단축키도 안 되어 있거든요. 난 단축키 없으면은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슥슥 해봅시다. 애정과 마음을 담아. 네, 나는 엔딩 부분 보면서 샤를로테가 처한 상황이 정말 과몰입이 오면서 약간 살짝 울컥해버렸어. 살짝 울컥해버렸어. 샤를로테한테 그렇게 했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앙리 너도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근데 정말 어떤 게 엔딩 마지막 부분에 엔딩을 세 개를 봤잖아요. 어제 해피엔딩으로 나왔던 그 빈센트와 함께 신이 되는 엔딩도 하나 봤었지만 오늘 또 다른 엔딩을 봤잖아요. 원래 이번 엔딩 에피소드 2의 마지막을 고하는 엔딩들을 봤는데 그 셋 중에 어떤 게 진짜 엔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엔딩을 봄으로써 우산 씨의 보용주로인 신은 신이 된 샤를로테인 거는 알았지만 다른 세계선에서 신이 된 샤를로테인 건 알겠지만 글쎄. 이 셋 중에 과연 어떤 게 진짜 샤를로테를 위한 엔딩일까? 그거는 에피소드 3를 가봐야지 알겠죠? 결국 이 또한 똑같은 세계선 중 한 시간선 중 하나인 그게 될 텐데.
진짜 안타깝다. 샤를로테 본인이 우산 씨의 보영주니까 우산 씨가 샤를로테한테 아낀다는 말을 보영주가 아낀다는 말을 했겠지.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도 신이 된 샤를로테는 자기 자신을 좀 아끼게 됐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자기 혐오와 자신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가 안 좋은 것? 안 좋다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근데 나는 샤를로테가 좀 자꾸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자신을 도와줬으면 한 그거가 있었다는데 난 그게 이해가 돼. 사람은 자꾸 힘들 때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하고 싶은 법이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한테 의지하게 되면은 나는 그래도 좀 더 내 마음이 좀 더 그 사람의 이 달래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아이고 힘든 날에 도와줬으면 하는 구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나도 좀 이해가 돼. 나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다. 힘들다. 하지만 그런 세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보기에는 다들 각자 자기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나까지 그걸 다 해주겠어. 적당히 의지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힘들 땐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네, 좋습니다.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좋지. 아, 근데 역시 연필을 샤프로 하니까 샤프 펜슬로 하니까 특유의 그 샤를로테의 그 펜선 느낌이 살짝 난다. 살짝 내 그림체가 좀 많이 담백한 편이라서 눈은 얼굴 묘사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머리카락하고 얼굴 손따기 뭐 이런 것부터 하자. 근데 오늘 안에 다 못 그릴 것 같아. 샤를로테 머리 갔나? 샤를로테 머리 갔나? 아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샤를로테 에피소드 3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피소드 3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랄까 그냥 그 뒤로도 에피소드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로 완결이 날 텐데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샤를로트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샤를로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 며칠 이 방송을 하면서 샤를로테 게임을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포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스포를 당할 테니까 방송에서 플레이해야 되니까 못 보고 있었는데 에피소드 2까지는 한번 봐야겠어요. 다른 사람들 반응도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들도 플레이한 사람 반응 궁금해가지고 방송 보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 새랍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아, 나 무엇보다 궁금한데 진짜 다들 그 어제 그 퍼즐에서 그 1, 2, 3, 4, 5, 6 그거를 바로 맞출까? 나만 바보인 걸까? 뭐래 만지 망야망야. 나라라따따. 여러분들은 샤를로테 캐릭터 내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난 다 좋아가지고 누구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긴 하다. 근데 내가 여기 물어봐 놓고서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봐 놓고서 내가 누가 제일 좋을지 선택을 못하겠어. 그냥 애들 다 좋아. 안돼. 난 그중에서 프레이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한다. 그래, 프레이가 뭔가 스윗해. 다정해. 프레이가 다정해서 나는 좋아. 근데 아이든도 좋아. 아이든도 좋아. 제 취향이 생각보다 한결같아가지고 내가 좋다는 캐릭터들 앞으로 몇 명 더 보게 되면은 내 취향 다들 바로 누군지 알 것, 어떤 취향인지 알 것 같아. 너무 취향 투명한 사람 될 것 같아. 나 곧 있으면은. 오늘은 그래서 샤를로테 얼굴은 다 그리고 가고 싶은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훅훅 가네요. 나만 그렇게 느꼈나? 히히. 나나나나나 랄랄라. 채팅창이 조용하다. 조용하다. 다음번에는 다음 방송을 켤 때는 다른 게임이나 그림으로 오도록 할 텐데, 샤를로테 에피소드 3는 그림이든 게임이든 한번 플레이를 하고서 방송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짠짠. 짠짠짠. 원래 같았으면은 저 캐릭터가 얘 있잖아. 얘. 응? 난 얘 움직여야 된다고. 나는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서 PNG 유튜버라고 있거든요. PNG 버튜버. PNG 튜버. 내가 좀 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이 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예 해주신다면은 예 제가 진화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줘. 다들 나에게 힘을 줘. 나에게 힘을 나눠줘. 그러면은 진화한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한 새가 되어 벚꽃새가 되어 올 테니까 나에게 힘을 줘. 네, 정말 샤를롯의 캐릭터들은 다 아껴줘야 돼. 아껴줘야 되는 멋진 캐릭터들 뿐이야. 어라, 얼굴 먼저 그렸었는데 나 왜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방종 전에 얼굴 먼저 그리고 싶었는데. 끄쩍 끄쩍. 생각보다 그림 그리면서 말하는 게 힘들다. 옆에서 생각보다랄까? 이 선 한번 그을 때마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어렵다. 샤를롯의 눈꼬리가 약간 눈썹이 이렇게 뼈 이렇게 있네요. 이런 눈썹이 살짝 뿅 뿅 하고 있어. 뿅 하고 있어. 아주 귀여워. 얍얍얍얍. 근데 게임성 자체도 정말 에피소드 1보다 더 좋아졌어요. 게임이. 에피소드 1 때는 약간 버그가 좀 집합해 있는 느낌이긴 했는데 6시가 넘었다. 세상에. 오늘도 6시 넘어 방종을 하게 돼버리나? 얼굴만. 우리 샤를로트 얼굴만. 백색 눈동자에 흰색 백발 이렇게 이쁜 아이가 샤를롯에는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해. 샤를롯의 눈썹 반달로 해서 두꺼워서 귀여워.
나 완전 샤를로트한테 정 많이 다들었다. 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놔. 어, 완전 잘 그려졌어. 좋아, 눈썹 잘 그려졌어. 어, 잠깐만, 위치가 이상해. 슬쩍 내려가. 더 내려가. 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응. 오늘 방송도 그림도 여기까지 하고요. 야, 오늘도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샤를로테 재밌었습니다. 내일도 방송 똑같은 시간 4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고정적으로 방송할 테니까 내일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안녕, 500알. 바이바이.